대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이 견종. 네네네. 매력적인 견종이고, 그렇게 흔한 견종 같진 않거든요. 제가 그, 이 견종을 아주 그 한 10년 전에 만나봤어요. 10년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였어요. 점은 셔터 포인트 포인트! 어휴. 셔터 뭐라고요? 점은 셔터. 셔터 헤어드. 아, 뭐 이름이 길어. 그냥 포인트. 포인팅 도구죠, 포인팅 도구. 포인팅 도구. 네. 포인팅 도구! 진짜 포인팅 도구라고 하셨네. 어휴. 발걸음 소리부터가 남다르죠.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얼라.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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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 얼라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얼라도 얼라. 경상도 사투리로 아, 애라는 얼라? 뜻인데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얘가 한 달째 데리고 왔는데 네. 네. 너무 조그맣고 애기였어가지고 그냥 애같다 해가지고 그냥 얼라 이렇게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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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상도 말로 얼라. 네. 아. 얼라 얼라 저거는 저 뭐하는 놈이고 얼라. 눌러보시죠. 보호자님 여기 한번 눌러봐주시겠어요? 네? 어, 네. 여기, 여기 엄지요.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장도연의 견종자판기. 장도연의 견종자판기. 자, 우리 이 견종은요, 바로 FCI 7그룹에 속합니다. 7그룹. 그리고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에서 왔고, 대표적인 주력견. 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온순하고 그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런 강아지가. 아, 그렇죠. 네. 지금 이게 가장 유순한 모습이라고. 아, 지금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잠깐 쉬고 있는 거. 아.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게 숏 헤어드가 있잖아요. 네. 와이어가 있어요. 추운 지방에서 사는 친구들은 이 느낌이 좀 달라요. 털이 좀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기가 수영이에요. 수영. 조력견들의 특징은 수영을 무진장 좋아해요. 왜냐면 새들이 이게 호수나 늪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물을 무서워했다가는 사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물 가보셨어요? 물 싫어해요. 물 싫어해요. 물 싫어해요. 바닷가를 데리고 가본 적 있는데. 아니, 바다는 달라. 아, 그래요? 바다는 파도같이. 네, 파도 쳐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이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 이게 물갈퀴가 있나요? 물갈퀴요? 아, 그래요? 물갈퀴가 좀 이렇게 있어요. 네, 얘네들이 그런 게 좀 있죠. 산책 나가면 사람들이 진짜 다 한 번씩 와서 막 쳐다보겠어요. 네, 네. 특이하니까. 왜냐면 이게 요즘 포인트가 보기 힘들거든요. 네. 예전에는 많이 키웠어요. 정말 많이 키웠어요. 이거 어딨어? 에제베제베제베제. 와. 와. 어이구, 어이구. 야, 힘이 넘치네. 원래 포인터라는 견종이 이렇게 좀 엄청. 얘? 얘는? 너무 활달해요, 너무. 얘는 유순한 편이에요. 예전에 코카스파니엘을 키웠었는데. 아유, 코카스파니엘이 형님하고 가요. 포인터한테. 아, 그래요? 네. 운동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책도 엄청 시켜요 지금. 네, 산책을 거의 기본 2시간 정도는 시키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래도 5개월 된 강아지. 네, 5개월인데 얼라니까. 얼라 얼라. 조금 더 크면은 그땐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커가면서 더 에너지가 많아지는. 얘는 크겠고 보호자는 말라가겠네. 한 24개월 정도까지는 이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고 힘력, 네, 힘력. 네,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시키고 교육하면 네. 한 두 살 넘어가면 약간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네, 그때 되면 조금 살만하실 거예요. 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해외에서는 인기 엄청 많은 견종이에요. 네. 오, 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라. 안녕. 얼라. 얼라, 잘 가. 오. 잘 가.